칼슘 보충제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칼슘 보충제 안 먹고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좀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포괄적인 이야기. 우리 강의 영상을 보시면 되게 짧게 뭐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딱딱 올려놓겠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 그 상식, 기본 이해를 말씀드릴 겁니다.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충분한 사람과 근육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면역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물론 뭐 단백질 쉐이크나 이런 거 먹어서 이렇게 막 키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체지방 검사할 때 몸 검사할 때 근육량을 좀 올리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마른 체형을 가진 분들이 근육량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살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면역이 좋아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 보면 할머니들 보면 마르셨는데 일은 열심히 잘하죠. 그러면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이 나음에도 말 별로 안 하시는 그 여성분 한 분 계시죠? 네, 그분 굉장히 마르셨지만 삽질할 때 보면 우리 여기 남자 직원들만큼 하거나 더 잘하거나 그래요. 실제로 비닐 씌우는 거 뭐 엄청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마르셨어요. 체중도 50kg도 안 나가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힘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근데 살은 이렇게 쪘는데도 삽질을 한 두 삽하고 하는 분 있죠? 근육이 별로 없으면 빨리 지칩니다. 네. 그래서 근육이 정말 중요한데 자 여기서 근육을 잡아주는 기본적인 고유격이 필요합니다. 고유격.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10대 이상 사는 분들, 90대 이렇게 사는 분들 보면 예, 그분들 어렸을 때 고기 먹고 우유, 계란 먹고 막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뼈가 성장될 때 비타민이나 효소나 파이토케미컬이나 미네랄 섭취가 충분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때 아이들 어렸을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담배도 피고 뭐 거의 없지만 이제 또 짜장면도 먹고 막 매운 것도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자 그런 엄마의 뱃속에 태어난 아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이 미달돼서 태어납니다. 우선은 120세는 못 살아요. 우선요. 120살 물 건너갔고 자 이제 100살까지 살 수 있는가 했더니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막 모유수 대신에 우유 먹이고 우유 매일 먹이고 이제 100살도 못 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한 9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이제 10대가 되어서 애가 이제 빨리 크라고 매일같이 고기를 먹이고 생선 먹이고 또 햄을 먹이고 소시지를 먹이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수명대가 80대로 떨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결정돼요. 아, 그리고 성장이 너무 빨라요. 성장이 20대까지 사실은 크는 게 맞아요. 사람의 성장이 기본적으로 20살 때까지 커야 돼요. 20살 때까지. 이게 척추동물과 간을 갖고 있는 생물체들은요. 성장 곱하기 6을 산대요. 이게 독일의 베렌트 박사에 의해 어떤 한 논문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보니까 그래요. 말도 성장기에 곱하기 6을 살고 소도 성장기에 곱하기 6을 살고 개도 성장 곱하기 6을 살고 모든 척추동물들을 보면 척추가 있고 간이 있는 동물들을 보면 성장 곱하기 6을 산다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낙타도 그렇고 6년을 성장한 애들은 6, 6, 40, 한 40에서 50년 사이를 삽니다. 신기하게요. 그럼 사람이 빨리 성장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성장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들이 키가 적지만 부모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4학년 아이보다 잘까 하다가도 그냥 그래 네가 오래 살면 되지. 왜냐면 저도 그래요. 저는 18살 때까지 컸어요. 그래도 많이 큰 겁니다. 친구들은 항상 저보다 이만큼씩 컸어요. 학교 다닐 때나 어렸을 때 제가 원래 고기 많이 먹고 했을 때는 학교에서 맨 뒤쪽에 앉았거든요. 거의 뒤에서 한두 번, 세 번째 앉았는데 이제 식생활을 바꾸고 나서 성장이 이렇게 쭉 크다가 갑자기 다시 주춤해지면 천천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50인데 얘네는 160이고 나는 160인데 170이고 근데 그 170인 애들이 172밖에 안 되고 저는 180은 안 되지만 179까지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렇게 딱 중 1, 2까지 큰 애들이 더 안 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18살, 19살 그 사이까지 컸어요. 딱 16살부터는 1cm씩 계속 크더라고요. 제 몸에 1cm씩. 그래서 이제 느낀 거는 나도 120살 살기는 글러먹었다. 20살을 성장 안 했으니까 우선은. 네, 제 계산으로는.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이
빠르면 그만큼 노화도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는 이게 빠르게 자라면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성장하는 것과 급격하게 성장하는 건 너무 달라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천히 클수 있을까? 분명 크는 건 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천천히 클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먹는 거. 먹는 게 이제 그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빨리. 더군다나 거기에 호르몬들이 많은 음식들 있죠? 호르몬 많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근데 그런 것을 제외시킨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먹은 아이들은 천천히 자라지만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잠자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똑같은 조건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골격을 이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충분히 뼈를 강하게 만들어. 근데 아이들이 햇볕에서 막 뛰어놀면 뼈가 강해져요. 그런데 그늘에서 공부만 하잖아요. 그냥 방에서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여기서부터 이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서 암, 당뇨, 고혈압, 아토피 등등 수많은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고 큰 병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병명 없이 다른 질병을 가속화시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골다공증은 괜찮아요. 근데 간암에 걸렸는데 정말 그냥 반드시 이 영양, 뼈의 영양 대사를 유지하고 했던 나에게 어느 순간 간에 암이 생겨서 혈액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에 부족한 것들을 이제 채워줘야 돼. 그러면 뼈에서 뭔가 어떤 물질들을 혈액에 녹여냅니다. 그럼 뼈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빠르게 약해지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영양 부족 상태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시작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요. 또더 문제는 뭐냐면 골다공증이 아니라도 우리 몸은 골다공증의 그 상태를 내가 검사상, 수치상 못 느끼는 것뿐이지 이미 뼈가 약해진 상태를 우리 몸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이나 당뇨 기타 질병이 있을 때 골밀도 혹은 뼈 건강에 더 신경 써야 돼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다. 저는 뼈 건강 진짜 많이 신경 쓸것 같아요. 간도 신경 쓰지만 어떻게 하면 내 뼈를 건강하게 만들까? 내 뼈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되게 많아 있다.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은 뼈의 조직이 감소해서 뼈가 약해지거나 질병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뼈 조직의 생성과 파괴율의 비율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생기게 돼요. 균형이 잃어버립니다. 증상들을 보면 뼈에 변형이 생겨요. 루마티스 관절염 막 변형이 생기죠. 뼈 변형이 생기고 허리가 굽게 되고 뭐 디스크 뭐종 등등 굉장히 많은 뼈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뼈가 약해요, 특히 뼈가. 우리가 보통 잘 부러지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뼈가 약한 분들은 특히 이제 대퇴부골절 하면 노인 사망률에 가장 높잖아요.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분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골밀도가 약해집니다. 그때 하필 잘 걸리는 병이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등 잘 걸려요. 우리가 보통 뼈가 약해지면 사람들 보통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많이 활동하면 안 돼. 그죠? 산에 등산을 하면 안 돼. 운동 많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뼈의 형성을 도와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아, 내 뼈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이 줄어들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보세요. 운동량이 줄어들잖아요. 뼈가 약해집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뼈가 튼튼할까요? 노년기에 뼈가 튼튼할까요? 그 이유 중에 활동의 가동 범위예요. 근데 예를 들면요. 90세인데도 늘 똑같이 테니스 치고 활동하는 분들 있죠? 그건 뼈가 똑같아요. 놀랍게 20대, 30대 뼈보다 더 튼튼해요. 그러니까 30대에 운동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들보다 80대에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왔던 분들, 농사 짓는 분들,
누가 뼈가 더 튼튼할 것 같아요? 지금 20대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뼈 튼튼한 친구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운동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뼈가 튼튼하지만 그냥 요즘에 골절 사고들이요. 젊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뼈가 약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나이가 먹으니까 뼈가 약해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뼈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좀더 깊이 들어가면 뼈와 관련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인이나 마그네슘, 칼슘, 그중에 칼슘이 가장 크죠. 그런데 예전에 우주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칼슘을 먼저 먹기 전에 먼저 하는 거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칼슘 먹어봐야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운동을 해요. 보통 사람이 무중력 상태에 있죠. 그러면 칼슘이 소실돼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하루 4시간 서 있고 20시간 동안 침대에서 휴식만 해도 칼슘이 손실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 뼈의 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운동은 뼈의 중력 방향에 힘을 가하게 되는 운동, 즉 걷는 것이라고 발표되었어요. 걷는 것. 공중에 우리가 떠다니면 칼슘이 손실량이 많고 땅을 밟고 다니면 칼슘 손실량이 적다.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면 칼슘 손실량이 많아지고 땅을 많이 걷게 되면 칼슘 손실량이 적어지. 제가 여러분 뭐를 강조시키고 싶냐면 우리는 뼈가 약하면 보통 칼슘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유튜브나 다른 내용들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전혀 반대입니다. 그죠? 칼슘 많이 먹어야 돼. 보충제 먹어야 돼. 그래, 뼈가 튼튼해. 이런 말 하지만 저는 절대 반대예요. 칼슘을 먹는 것보다 칼슘 손실량을 막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시겠죠? 칼슘이 손실되는 거를 막아야지 손실되는 건 이따만큼 있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 우주인들은 열심히 활동했어도, 우주선에서 활동했어도 우주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와서 칼슘 손실 정도를 보았더니 하루에 200mg씩 손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신체가 무준 상태에서는 칼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스트레칭 운동하면 칼슘 손실량이 우선 줄어든다.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 보충제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칼슘 보충제 안 먹고 운동한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골밀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한 분들은 우선 걸으셔야 돼요. 뼈가 약한 분들은 무조건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는 직업에 있는 분들이 뼈가 더 약할 확률도 높고요. 아, 똑같은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